최근 잦은 비 때문에 습도까지 높아져 더욱 참기 힘든 무더위. 시원하고 건강한 갈증 해소 방법으로 화채 많이들 드시죠? 뭐 수박 같은 거 그런 화채는 그냥 물보다는 영양가가 풍부할 것 같고. 저는 사이다 넣은 걸 많이 좋아하는데 딸기 우유 넣은 것도 요즘 사료를 띄워서 맛있더라고요. 보통 화채 하면 수박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좀 더 색다른 화채 없나? 색다른 거? 누구세요? 특별한 화채 찾으셨어요? 제가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실 제주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화채 만들어주실 거예요? 오나라 오나라 어머나. 아주 오나라 대장군 짠! 오잉? 오 이거! 이것은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생각한 것이오. 그죠 그죠? 그 홍시 아니에요? 홍시의 달달함이 배가 되는 화채 만들어드릴게요. 홍시 화채? 이제 화채 첫 번째! 시원한 홍시에 곶감 호두마리로 달콤하고 고소함을 더한 홍시 화채입니다. 어머, 달콤할 것 같아요. 홍시와 곶감, 호두, 꿀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차가운 물과 홍시를 믹서기에 넣고 꿀을 첨가해 갈아주는데요. 홍시는 설탕 대신 쓸 수 있을 만큼 당도가 있는 과일이거든요. 꿀 양은 조절해주세요. 후루룩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스프 정도의 농도면은 좋아요. 네. 홍시 화채 위에 올릴 곶감을 이용한 고명을 만들어 볼게요. 곶감이 냉동실에 있던 거면은 조금 녹여서 돌돌 잘 말려지고 만약에 실온에 있던 거라면은 살짝 얼리면은 깔끔하게 말려요. 실을 빼고 손질한 곶감에 호두를 올려 돌돌 말아줍니다. 말아준 곶감을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아놓은 홍시에 곶감 호두마리를 고명으로 올려주면 달콤한 홍시 화채 완성! 와, 고급스러워요. 냉장고에 잠시 보관했다 시원하게 먹으면 되는데요. 김이 PD.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무슨 맛이 나는가? 달달한 홍시의 맛이랑 고소한 호두의 맛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완전 굿입니다, 굿. 홍시 베이스는 샐러드 소스로 응용해도 좋아요. 네. 아니, 좀 더워가지고 그러는데 혹시 또 색다른 화채 없을까요? 짠! 어라? 이게 뭘까요? 오잉? 이 동글동글? 어? 이거 찰흙이잖아요, 찰흙! 아유, 피디님 농담도! 아, 흙을 먹나요? 이거 경단이에요, 경단! 파채 경단이라니 조금 의외인데요? 이건 팥죽에 넣어 먹는 거죠. 치면 버블티 느낌? 예? 옛날에는 꿀물이나 설탕물에 경단을 띄운 것도 화채라고 불렀어요. 속이 든든했겠네요. 원소병이라 불리는 찹쌀 경단 화채는 여름철 우리네 선조들이 많이 먹었던 음료인데요. 이색 화채 두 번째! 원소병에 제철 과일까지 더한 복숭아 경단 화채입니다. 오호. 찹쌀가루와 복숭아 등을 준비해주세요. 경단이 알록달록해야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잖아요. 말린 치자라고 경단에 노랗게 색을 입혀줘 볼게요. 네. 말린 치자에 뜨거운 물을 부어 색을 우려내고요. 치자 우린 물을 찹쌀가루와 섞어 반죽해줍니다. 반죽을 한 찹쌀은 한입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잣을 넣는데 대추를 넣거나 유자껍질 같은 거를 이렇게 잘게 썰어서 넣어도 돼요. 향이 좋겠어요. 찹쌀 반죽에 속재료를 넣고 동그랗게 빚어준 다음 경단 겉면에 전분가루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끓는 물에 익혀줍니다. 조금 있으면 가라앉았던 경단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아유, 경단이 떠오르면 익은 거예요. 건져서 바로 찬물에 담가야 쫄깃해요. 경단이 식을 동안 달달한 화채 국물을 만들어 볼게요. 찬물에 꿀을 섞어 달달한 화채 국물을 만들어주고요. 복숭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취향에 맞춰 썰어줍니다. 집에 모양틀이 있으면 활용해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찹쌀 경단과 복숭아를 컵에 담고 꿀물을 부어주면 달콤하고 쫄깃한 복숭아 경단 화채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식품인 이 두부로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두부 콩물 화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색 화채 세 번째! 고소한 두부 콩물 화채입니다. 두부와 우유, 땅콩, 과일 등을 준비해주세요.
이번 화채는 초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네. 먼저 우유와 두부를 믹서에 넣어주세요. 우유가 없다면 두부 간수를 이용해도 된다네요. 여기에 땅콩과 깨, 소금을 넣고 재료를 곱게 갈아줍니다. 짠! 이렇게 하면 30초 안에 만드는 두부 콩물 완성이에요. 아유, 잘게 자른 과일은 그릇에 담아주시고 꿀이나 다른 간은 필요가 없어요. 과일에 콩물만 부어주면 끝입니다. 두부와 땅콩의 건강함과 과일의 상큼함이 가득한 초간단 두부 콩물 화채! 보기만 해도 고소함이 느껴지는데요? 이거 진짜 맛있을 거예요. 제가 알던 두부가 맞나요? 단맛하고 고소한 맛이 같이 섞여가지고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고소달콤? 더위 잡고 맛도 잡고 이색화채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뜨거운 여름, 무더위 잡는 이색화채 레시피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세요?